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래 뉴스메이커 신유래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오셨을 텐데 이 기자는 추석도 뭐 했어요? 저는 집에서 지내면서요 어떤 소식들이 있나 좀 살펴보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학구적으로 보내셨네요. 아, 저는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예, 금방 지나가고 이제 요새 개강했으니까 학교 가고 이런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리 하고 생각합니다만 잘 보내신 만큼 또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연휴 이후에 건강관리 오히려 더 힘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서 오늘 모실 분 저희가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추석 이후라서 이제 나온 이슈들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주 쪽에서 또 비 피해가 상당해서 최근에 예, 바쁘셨던 걸로 지난번 알아요. 폭우 피해가 있어서 뭐 전국적으로 피해본 곳이 많습니다만 우선 충청도 중부권에 폭우가 내려서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부여청양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근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발빠른 조치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서 이렇게 복구에 대한 희망을 좀 잘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객관적으로 이번 그 신남로 태풍 사태에 어떻게 나름대로 대응을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뭐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 예, 예, 예. 아마 그것은 지난번에 그 폭우 때 우왕좌왕했던 그 모습에서 스스로 교훈을 좀 얻고 뭐 그렇게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네.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비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시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고 있다. 그렇죠. 못하고 있는 점도 여쭤보고 싶고요. 먼저 잘하고 있는 점. 두 가지씩을 꼽아주시겠어요? 꼭 두 가지씩 해야 됩니다. 예. 우선 이번 명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민생 행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행보이지만 아마 그렇게 계속 국민께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 소통 노력, 그 과정에서 이제 진심과 정책이 함께 보였으면 더 좋은데, 아직은 이제 처음 이제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어떤 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국민께 다가가려고 하는 소통 노력은 이제 조금 이제 좀 평정심을 찾아가면서 새로 하기 시작한 모습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장례식에 참석한다라고 방침을 발표하는 거 봤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는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은 6.25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체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나토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국익도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이번에는 유엔 총회까지 함께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서 지금 그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 행보와 그다음에 외교 일정 이 문제를 좀 잘 하셨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못한 건. 그래서 잘 못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은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라고 할 때 네.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잖아요. 네. 물론 대통령 임기 초에 인사 문제가 다 잘 될 수가 없지요. 처음에 대통령실을 꾸리는데. 그 실무자들을 어떻게 알아서 다 하겠습니까? 오다 보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을 수 있어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빨리 수습을 하는 뭐 과정들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인사 쇄신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점수를 박하게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수석급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바꿨다든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화통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번 명절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과 그다음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과 그다음에 내각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또 윤핵관까지 포함한 책임이 70%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본인과 관계되어 있는 책임이 7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도 하위직 실무진에게 묻는 인사 책임보다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불찰이고 아직 그 저의 탓이 많다라고 국민께 딱 사과하시고, 그러나 지금부터 정신차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으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대통령께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조금 보여줬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계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지지율 정체 이유에 대해서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건희 여사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김건희 특검법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저는 언론에서 이 문제의 질문을 받았을 때 김건희 특검법 이 문제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그런 내용을 볼 때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타이밍이라 하면 추석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추석 전. 네. 예.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에 소환을 그쵸. 한 것이죠. 물론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금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중에 소환장이 이제 왔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라고 할 때 저는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특검법의 발의는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맡고 계시고요. 또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시대전환의 뭐 조정원 의원께서 예. 좀 굉장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셔서 그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예.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공정하게 지금 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줄줄이 다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유독 그 심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징의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게 너무 민생이 빡빡해서 그럼요.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이 특검법이 어차피 좀 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일단 좀 세게 나갔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어떤 것과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변인도 이것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라고,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특검법 발의하던 날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경찰, 검찰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상징으로 이 문제를 꺼낸 측면도 있다. 그것만 가지고 꺼낸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뭐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는 게 지금 뭐 그 액세서리 이 뭐 네. 빌렸다 뭐 이런 걸 빌렸을 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으니까 네.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을 때에 그 입장에서 한번 지금 논란을 바라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네. 뭐냐면 민주당이 무슨 뭐 그런 콜치지콜콜한 문제를 앞장서서 다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론이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또 언론의 기사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확대 재생 생산하는 측면이 있지만 너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너무 지엽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 같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던 청와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억울해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적을 한 대통령실이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냥 딱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진 않고 야당이 다 이해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 국민은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의 태도가 저는 계속 이 문제를 더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아주 뭐 거론하기도 참 뭐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영부인의 보석 문제에 대해서 그 저 국회에 출석한 수석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게 뭐 저희가 답변할 문제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라든가 국회 출석하는 수석의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한 그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고 의혹을 더 키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예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왜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보세요? 아마추어 같아서 그렇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지적했어요. 뭐 제가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 게 왜 시민사회 수석께서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홍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설명이 안 되고 무엇인가를 줄이거나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명이 좀 자꾸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숨기고 뭐 은폐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당당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국가만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늘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있는 대로 설명하면 되지 그걸 못 알리고 뭐 했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명쾌하게 좀 심플하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언급이 나오고 있죠. 지속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법원의 판단은 네,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최고위원회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서는 결과적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마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복귀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최고위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비대위를 계속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타겟으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처사가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평당원이 아니고 당대표까지 지낸 국민의힘의 대표신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그러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당을 생각하는 뭐 그러한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 저보고 아유 박수현 수석도 역시 그렇게 안 봤는데 꼰대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도요. 그 박정현 그 저 이 비대위원장 예, 예. 문제로 또 이 상당히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그렇고 그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젊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가감 없이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기성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교수님 의견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식의 분석을 계속 혼자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때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 간의 분리 괴리 문제가 충돌한 대표적 상징적 사건 아니냐. 이 말씀하신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문제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문제라 정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의 문제일 수 있겠다. 아니면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있는데 아직 이것을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따지고 본다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당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고 지금 솔직히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러한 것들 문제를 이게요 이렇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의 운명이 결정돼 이거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치 사법화라고 하는 희한한 말이 생긴 건데 그만큼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왜 이런 정당 내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왜 정당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드립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왜 법원이 이 정당의 문제를 법원이 결정합니까? 라고 불만들을 이야기하던데 아니 그럼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당헌당규 당헌이라는 것을 고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고쳤고. 고쳤죠. 그러나 전국위원회에서 하나는 또 부결됐었잖아요. 세 정당이 다 고쳤어요. 정의당까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당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뭐 서로 이해득실과 이런 것들이 충돌 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끄럽게도 사법의 영역에 판단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당이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이번에 명절 기간 중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불공평하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국민은 이미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국민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법적 절차로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훨씬 되죠. 높아요. 네. 예. 그러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해석이 자당이 아전인수격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이 문제 를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문제가 이걸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같이 법 앞에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똑같이 다루어 달라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이 두 문제가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득을 국민에게 민주당이 알려가는 과정이지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가서 출석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다루면서 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출석을 결정하고 나니까 뭐 방탄이다 민주당 이재명 방탄이다 사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레임은 예견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추석 밥상에 나타난 국민의 민심에 정확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만 믿으면 된다. 국민께서 하시는 선택은 시간이 늦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이런 때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사의 불공정성을 설명하는 계기로 쌓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 박수영님 솔직히 네. 친문이세요? 친명이세요? 저요? 예. 네. 저는 친민입니다. 친민주당이죠. 또 이 그렇게 빠져나가시네요.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잠깐 네. 방송법 때문에 네, 요거를 예.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넥스트 리서치 1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지금 있는데요.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1.4% 요 나온 게 있고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뭐 여야 막론하고 차기 유력 야당 대선 주자로 좀 압도적 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이쪽은 경합을 하잖아요. 예. 이 국민의힘 쪽은. 예. 근데 이쪽은 뭐 단독 무대이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렇게 단합하게 만든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국정 지지도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많은 당원들은 우리가 대표를 잘 뽑아서 단결하면 충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겠다.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저는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당내 선거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단결하게 만든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초반에 이 컨벤션 효과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의 내용이 이렇게 막 크고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벌릴 수 있는데 왜 벌리지 못할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국민이 보실 때는 국민의힘 저 질이 멸렬한 국민의힘보다 크게 날 거 없어 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민생 앞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오로 나가면 아마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도는 당분간은 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뭐 1위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큰 의미는 없겠으나 그러나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와중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질이 멸렬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네. 방송법 때문에 네, 이걸 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SBS가 넥스트 리서치 의뢰해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 그러면 걸려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연장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이재명 대표가요. 이 본인들 이제 기자분들이 그 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소된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민생 얘기만 하거든요. 네. 근데 공통점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기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윤 대통령도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민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은 어디서 온다라고 보세요? 네,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잘 알고 계신 것이고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김치찌개를 만드는 현장이라든가 군부대 방문하는
민생 현장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군부대 방문 시에 사실 영부인과 함께 방문했더라면 네. 또 시장이나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 김건희 여사께서 함께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따뜻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께서 동행하지 못하셨을까? 그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국민 속에 살아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꿰뚫을 때 그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은 좀 제거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그런 이유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있었으면 현재 네. 논란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폐기하셔라. 그 부끄러운 일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선거 때는 김건희 저 배우자님에 대한 의혹이 하도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는 그냥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겠다.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르신 거예요.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님은 큰 활동을 하든 작은 활동을 하든 혼자 하실까요? 사적으로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은 제2부속실이 없다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제2부속실을 놔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맞지 폭넓게 많은 일들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해외 외교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같이 하시게 되거나 영부인의 조력을 받고 나머지를 대통령이 하거나 다시 예. 말해서 영부인의 외교 조력의 역할이 굉장히 커 있습니다. 예. 또 상대국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익을 위해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 대통령께서 선거 때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네. 저희 부속실을 둬야 되겠다라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수성님이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 서울에서 지역구까지 매일 통근을 하셨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그게 성실함과 책임감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도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 네.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좋은 바람을 좀 불어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또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